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그리고 역사 영화 길잡이 최태성입니다. 이번에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개봉한다는데 배우는 누구예요? 최민식님하고 한석규님? 대박!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 찰진 욕으로 세종을 열연했던 그 한석규 배우님? 와우! 이 명량에서 이 열연했던 그 최민식 선생님? 와우! 뭐 그럼 영화 이거 알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끝났네. 그냥 이거 그냥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영화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종대왕과 장용씨. 야, 역사 속 가장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분들을 가장 유명한 배우님들이 연기한다. 빨리 영화 보러 갑시다. 갑시다! 장용실, 그가 누구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장용실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원나라에서 오셨거든요. 어머니는 조선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 다문화 가정, 맞습니다. 둘, 장용실은 양반 출신이다? 아닙니다. 노비 출신입니다. 지금의 부산인 동래현 관노, 어머니가 천민인 기생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비 장용실은 종 3품까지 승진하게 될 겁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 어려운 걸 장용실이 해냅니다. 근데 이 동래현 관노 장용실은 어떻게 영화에서 부산 사투리 쓰는 건가요? 셋! 세종이 장용실을 발탁했다. 아닙니다. 장용실을 발탁한 인물은 세종이 아니라 세종 아버지 태종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 태종이 사람 보는 눈 탁월하잖아요. 이 세자를 장남 양령에서 세자 충령으로 갈아치워가지고 이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장용실을 이미 발탁해서 세종에게 턱 안겨주었던 겁니다. 넷! 장용실은 조선 최초의 노비 출신 국비 유학생이다! 뭐 약간의 과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비 장용실을 이 명나라에 보내 이 각종 천문기계의 모양을 눈에 익히고 돌아와 만들어내라는 명을 세종이 내리거든요. 왜? 세종은 천문 프로젝트 수행 중이었으니까요. 다섯! 물음표! 쭉! 물음표! 이게 뭐야? 장용실이 태어난 연도도 사망한 연도도 모른다? 아니 뭐 노비 출신이니까 태어난 연도를 모르는 건 이해가 됐는데 종 3품까지 올라간 사람의 사망 연도를 모른다? 뭔가 있습니다. 그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천문, 하늘의 질서를 아는 학문, 해와 달 그리고 별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알아내는 학문이죠. 그러나 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중국의 황제뿐입니다. 황제 이외에는 알아도 알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법, 즉 달력을 매번 중국에서 받아왔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당연하죠. 중국 기준으로 작성된 거니까요. 이 농사가 주산업인 조선에서 역법과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찾아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동된 천문 프로젝트, 그 중심에 장용실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유학을 다녀온 장용실을 세종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것도 종 5품의 파격적 승진으로. 게다가 더 파격은 무반도 아닌 문반으로. 와우! 이 개만도 못한 인생이 당시 노비건을 세종은 장용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이죠. 도대체 세종은 왜 장용실을 이리도 파격적으로 아꼈던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의 탁월한 재능. 세종이 아이디어를 탁 던지면 장용실은 그것을 턱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완전 찰떡궁합. 자, 그가 만든 자격로 한번 보시죠. 자격로, 스스로 때려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물을 이용한 알람시계, 자명종입니다. 이 시계 흔한 시계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세계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중국하고 아라비아밖에 없었습니다. 장용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런 시계를 만든 겁니다. 놀라운 건 어떠한 전기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물을 이용해서 시간이 되면 정확히 인형이 탁 튀어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건 이 장용실 덕분에 백성들은 이제 밤에도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천문 관측기구 간이대도 궁궐에 설치하는데요. 황제의 영역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이 추진력, 시간에 대한 주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세종과 정영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이 아끼던 장영실이 세종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름하여 아녀 사건. 아녀란 임금이 타는 가마를 말하는데요. 그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호군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튼튼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로 1442년 3월 16일. 1442년 이 세종을 위해 장영실이 만든 가마, 그 가마가 바퀴가 빠지면서 부서집니다. 부실 시공 책임자 장영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군장 그리고 파직.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년 동안 장영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세종도 아꼈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장영실의 기록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이 장영실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연성 없고 너무도 갑작스러운 장영실의 증발은 왜 1442년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이 장영실이 사라진 1442년 다음 해인 1443년 세종이 우리 민족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증발된 다음에 훈민정음. 혹시 무슨 연관성이라도 없을까요? 뭐 기록이 없기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12월 말 개봉하는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통해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죄인 장영실은 세종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 주라!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자의 천한 재주가 덕후는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꾸신 꿈을 죄인 두 손에 담은 것이 죄가 된단 말이옵니까? 그것이 바로 네 죄다.